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전반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난 전반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복된 만남을 기대합니다. 참 항상 함께 지내는 복된 성도들과의 만남도 기대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갈 때 가장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설교든지 이 만남을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만남은 마태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늘 문제 있는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예수님 만나서 잔치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온전히 바뀐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생각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따돌림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부르심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주인공은 레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레위입니다.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정복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바치는 임무를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변절자 혹은 반역자로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각종 세금을 거두는데 그 거둠이 착복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면허를 가진 도둑 취급을 했어요. 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 수속이었고 민족의 피를 따는 자로 역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있는 세관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이 어땠을까요? 따뜻한 눈초리, 수고한다는 시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멸과 조소와 아니면 저주의 눈초리를 늘 받고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문난 스승인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해요. 민족 해방의 기대를 예수님께 걸고 있었고 주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시선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들 외면하고 경멸하던 레위에게 그의 시선을 주고 따뜻한 눈길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다들 미워하고 외면하는 사람에게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며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딛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 순간 그동안에 쌓였던 서름이 씻은 듯이 대답을 합니다. 5장 28절에 그 행동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순간에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생계수단, 그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제자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냥 버렸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당시 세리는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세금을 대리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서 얼마 동안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달성해서 로마에다가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세수는 자기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서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고 거둔 것에 할당치만 하고 나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직업치고는 돈 버는 것치고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마태의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초기였다면요, 물어내야 될 세금 징수 권한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권한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비로 물어내야 됩니다. 만약 계약 후기였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로마에게 의무적으로 내야 될 것은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나의 수입인데 수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결단했다는 것은 그냥 쉽게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했습니까? 주위의 수많은 경멸의 눈빛을 받아보다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눈빛이 더욱 달랐을 것 같아요. 용서와 수용의 눈빛입니다. 동족을 등치는 삶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있던 그에게 나를 따르라는 표현은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꽤나 짭짤한 수입이 있는 좋은 직장을 청산합니다. 수입은 좋았지만 죄로 물든 찌든 삶에서 해방된 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마태의 기쁨과 감격은요, 그 직후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가 베푼 잔치로 표현돼요. 마태의 잔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큰 잔치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함과 동시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잔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눈치 보면서 너희 집에 잔치하면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인된 죄인이자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마태였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늘 그를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당국자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마태의 열심을 보셨어요. 이전엔 죄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의 잔치라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의 과거로 보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교회생활도 오래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 현재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는 그런 사람이야 못 박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을 때 과거를 완전히 잊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 되었으면요, 그것이 뒷담화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깨끗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디 과거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은밀히 숨겨두고 있는 것 몇 개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를 꼭꼭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죄짐을 내려놓고,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자유 얻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감옥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주님과 만나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잔치를 빛내주시고 예수님의 잔치로 만드셔요.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는 걸 즐겼어요. 예수님 잔치 자체가 그런 자리를 매우 기뻐하여 참여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잔치에 모신 것, 이미 그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말이 그냥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무데나 가서 참 보면 문제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이유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치유하고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깨끗게 해주고 그들을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할 때도 잔치자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가나에서 이루어진 그 혼인집이죠.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도요, 잠깐 얼굴만 비추는 종류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하게 되면 제가 주례를 자주 하는데 항상 직원이 저한테 찾아서 얘기합니다. 주례사는 10분 내로 뭐라면서 예식은 30분 내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야지 설교도 한 1시간씩 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식 30분? 후딱딱 내려갔고 나무 오기 전에 막 가고 밥 열심히 먹고 빨리 나가고 1시간이면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유대인의 잔치는요, 저녁 때 신랑이 오면 시작되고요 밤을 샜어요. 밤새 먹고 즐기고 어떤 집은요 그런 것을 며칠씩 하기도 했어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죠? 예수님은 그 잔치의 흥을 깨길 원치 않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기쁘게 잔치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라는 새 시대를 상징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배 자리를 너무 심각하게, 제사는 자리에는 줄 똑바로 받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분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유교적 제사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잔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누구나 와도 괜찮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와도 괜찮습니다. 와서 예수님 만나면 잔치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주변에 손가락질 받던 그의 친구들, 예수 따라서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그 친구들도 이 자유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소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초대하고 예수님을 주빈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그의 친구들, 문제에 있던 사람들, 지탄받던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죠. 기쁨의 자리에 수많은 손님들이 참가해서 함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자리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보면 5장 30절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방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 비난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을 비방하여서요. 어째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법도 잘 지키고 건강한 시민이며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시하고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 문제 있는 사람들 가득 보여 있는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장남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깥에서 투덜대며 큰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나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유머집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직업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한대요.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 이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 진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용납을 못해요.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여 잔치자리가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인정 못해, 나에게는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섰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것.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으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인정하며 순종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이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네요.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문제 있어요 고집하면서 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는 우울해지고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과거를 해결받고 현재를 미래의 도약대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를 회방놓는 자가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연결점을 만드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세리였던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가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았을 때에 그 기쁨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다 오잖아요. 잔치를 벌이니까 레위의 변화의 소식을 듣고서 궁금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초대응합니다. 그리로 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존 웨슬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는 혼자 가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모시고 가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나 혼자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아끼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트로트 가수 참 들어보면 참 구성지게 가락도 좋고, 그런데 그 가락 속에 담긴 게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을 쉽게 들려주는데 내 입으로 들려주기 어렵다. 그런 분 있으면 초대해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리듬에 맞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일수록 문제 많을수록 주님께 모시고 오는 게 참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보면 문제 있고 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면 물 흘릴 것 같다.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최고 성능의 정수기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거든요. 물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의 물을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씻어주셔서 정결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푼 잔치, 주님이 주인이신 잔치에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정말로 그렇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 참 많아요. 요즘 마음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병만 많은 줄 알았는데 마음의 병도 많아요. 숨기고 있고 잘 드러났지만 영적인 병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께로 초대하여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관심 다른 영혼을 위해 투자하여서 주님 위한 잔치에 초대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그런 세리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겠지요.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했겠지요. 민족 배반자라고 여겨도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그냥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고 보람찬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만나서 잔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세리 마태라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 되고요, 성경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인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을 저술한 귀한 저술가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 이름을 보고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히브리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서 그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레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좋은 이름 뜻이잖아요. 로마시 이름 마태, 마태라는 뜻도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 그를 보면서 이름값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실패작으로 봤을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배반자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가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가장 신실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에는요, 우리의 칭호가 부끄러운 칭호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이름값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를 위해 잔치하는 삶, 많은 사람을 주께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